내놓을 건 없지. 그 지참금을 들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. 예단을 하는데 시어머니 밍크 코트를 해라. 시아버지는 뭐 캐시미어 코트를 해야 된다. 정말 너무하더라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결혼 안 하겠다 그랬지. 난 그런 굴욕적인 결혼 안 하겠다고. 또 그땐 정말 못하겠더라고. 그런데 하신다면서요. 이 남자가 집 나오고 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나서 시집에서 손 들어줘서 하는 거야. 아이고, 결혼이 정말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쟁취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. 그럼 나도 실장님처럼 하면 될까요? 뭐? 그 집도 예단 때문에 문제 있어? 밍크코트까진 아니지만요. 적어요. 발가락이 아파요. 적어요 아니고 작아요. 작아요. 사장님, 파블로 장화 작다는데 새로 하나 사주셔야겠어요. 아, 주문해서 다음 주에 보내준대. 그럼 그때까지 저준말을 이르래요? 주방에서 물 쓸 일이 얼마 많은데.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어, 잠깐만요. 신어요. 여자 양말이잖아요. 우선 신어요. 발 시린 것보다 나아요. 근데 젖은 양말 신으면 발 더 시려요. 아, 자, 빨리. 알았어요. 잘 맞네. 따뜻하죠? 맞아요? 틀려요. 아니지, 작은지 큰지 그걸 말하라고요. 미성 씨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려요 그런 거예요. 농담한 거예요. 어머머, 야 이제 농담까지 할 줄 알아? 잘 맞아요. 딱 맞아요. 그래요? 아. 이상 씨, 순대 드실래요? 아니면 떡볶이요? 순대도 먹을 수 있어요? 그럼요. 그럼 우리 순대 먹어요. 네. 내가 미국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예쁜 공원 없었어요. 이 서울에서는요, 한 달만 지나도 그냥 길을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서 이 서울 사는 사람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. 그러게요. 저도 이번에 와보고 많이 놀랐어요.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. 예. 어머, 맨발로 걷는 길? 어,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요? 이 발 지압장이요. 신자씨 한번 해보실래요?